안녕하십니까? 영원한 하숙생 강석구 인사드립니다. 제가 7시 반 디너 3부를 예약했거든요.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와 보니까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. 네이코로 반했죠? 네이코로 반. 아, 그래요? 안 근데 순채 연꽃순. 진짜 조개살 맛이 엄청 진하다. 이거 다 국물 내고 삶아낸 조개인데 맛이 엄청 진해. 과일향 날 거야. 과일향 나잖아. 수정방 같은 거. 내가 제일 비싼 거 먹어본 게 수정방이야. 딱 그 느낌 밖에는 원래 이런 향이 나거든. 수정방은 과일 플러스 향수 냄새 나잖아. 와인이나 석게나 이런 것도. 야, 근데 이게 진짜 쌀로 이 냄새 나는 거냐? 조금 비싼 게 맛있겠어. 쌀만으로? 쌀만으로. 생참치 올려드릴게요. 자, 와사비 올려드릴게요. 그 정도만 돼도 그렇게 해놓고 적정 있잖아. 진전복이에요. 전복 내장 소스 찍어 드시면 돼요. 유동골뱅이하고 싱크류가 90% 되는 것 같지 않아? 나 저기 마스크 한번 해드릴게요. 와, 소스가 달달하네. 셰프님 오전에 잡으셨나 봐요. 뭐야? 도미. 도미 3일 된 거 같아. 세? 와, 3일 됐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고? 소? 비법이 뭐야? 기본 3일 4일. 아, 냉장고 어디? 김치냉장고 좋은 거 들어왔나? 도미 아까 그게 진짜 3일이라고? 오 대박. 식성 먹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지? 3일인데 탱탱하네. 영업 비밀입니다. 뭐 아침에 잡은 줄 알았어. 3일이면 더 많이 사과야 되죠. 그치 원래 좀 우육빛깔 돼야지. 우육빛깔 정도 돼야지. 투명하다 아까 깜짝 놀라서. 이건 멸치예요. 와, 진짜 대박. 이거 고기 뭔데? 간파츠라고 그자 방언데 아니 옆구리에 좀 대빛으로 이렇게 살짝 묽은 기름. 아, 엄청 엄청 기름이네. 술 너무 맛있네요. 목넘김 맛있다는 게 향과 목넘김 아니야? 술은? 어차피 쓴 건 다 똑같은 거야. 응? 술도 쓰고 인생도 쓴 거지 원래. 가르비찜 올려드릴게요. 살사 소스랑 같이 먹어야 돼. 아침부터 굶었어. 안 맛있는 데가 없어.
가만.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일본 애들이 사람 구하기 힘들다. 그리고 아르바이트만 해서 먹고 산다.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뉴스 들을 때 우리는 50만 원 받고 한 달에 두 번 쉬고 일하고 그럴 때 그 일본에 알바만 해도 먹고 산다. 편의점 알바만 해도 먹고 산다. 그런데 사람 구하기 힘들다. 그런 얘기 들으면 참.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80년대 90년대 일본같이 알바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진짜 못잖아. 캐비어네? 시소라 미안해 캐비어인 줄 알았어.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. 확실히 느낀 건데 그 바다 밑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바다 풍미가 훨씬 많은 것 같아. 박셰프님 이건 무슨 새우예요? 새우? 역시 옛날에 혼막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. 생선가스랑은 결이 틀려서 집 나간 며느리도 부러워서 전화. 그건 옛날 얘기죠. 밖에 안 돼. 그러면 영향 받지 않아? 너 그런 거 안 봐? 처음에는 봤지. 근데 지금은 안 봐? 지금은 안 보지. 아예 안 봐? 이제는 거의 포기했지. 아예 거기 그 컨트롤 화면 같은 거 그거 아예 안 봐? 안 봐. 그래? 어? 미소시루가 어? 그 제첩이는? 근데 진짜 보는 사람이 진짜 없으면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잖아. 최소한의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정말 너 구독자가 45명인데 3년 후에도 50명이야. 그래도 계속 올린다고 내려놓고 그러지 못할 거 아니야. 한 번도 안 보는데 계속 3년 동안 올리겠어? 그럴 순 없잖아. 그렇지 않나? 그저 운이 한 판 4분의 1을 주시는 거예요? 그래야죠. 감사합니다. 사박, 시메가 잘 됐네요. 와, 진짜 맛있네. 다 먹었어? 어, 이거 다 맛있어. 맛있어? 맛있네. 아, 백화석보단 좀 맛있어. 땅 올려드릴게요. 안 하고 영광에서 올라온 보리굴비를 만든 보리굴비 오차 토끼 올려드릴게요.
다 마른 생선으로, 건조한 생선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. 꼬꼬 오리시기 중에 감칠맛이 올라와요. 많이 씹을수록 제일 맛있습니다. 이게 밥이 초밥밥이네요. 네. 면밥으로 하면 얘는 그냥 점심시간이 짧은. 내가 옛날에 삼성동에서 일할 때 나는 2층, 3층은 룸이야. 내가 기생들이 있었단 말이야. 그때 일식집은 대부분 그랬지. 대부분에서 막 2, 3층씩 돼가지고 저기 무슨 유카타 저기 뭐 기모노 같은 거 입고 나온 것 같았단 말이야. 기생들이 있었는데 일본인 손님들이 오잖아. 그럼 풀코스지, 완전 풀코스. 그냥 밤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냥 밤새. 근데 어떤 일본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차즈케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야. 술이 부대끼니까. 기생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. 왜냐면 갖다 바쳐야 TV 나올 거 아니야. 오차즈케 하나 갖다 바치면 또 최소 1, 20만 원 나올 거 아니냐. 그래가지고 막 내려와가지고 실장님, 부장님 오차즈케 먹고 싶다는데 하면서 이제 알랑망구를 끼는 거야. 그 부장급들이 3명 있었는데 칼판이랑 앞에 초밥다이랑 약기바랑 셋이서 오차즈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이 없어. 알기는 알아 대충. 정확히 막상 그래서 그 셋이서 완전히 그냥 막 봉숭아땅이지 거의 뭐. 녹차를 내려서 시원하게 해라. 보리차가 좋다. 뭘 해야 된다. 거기다 뭘 넣어야 된다. 야 우메보시만 넣으면 되지. 다른 건 넣지 마라. 술 먹고 우메보시만 넣어야 된다. 아니면 어떤 애는 생선을도 뭐 넣어줘야 된다. 엄청 강경을 하는 거야.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오차즈케만 떠올리면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해.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한 그릇 해가지고 올라갔어.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기생이 내려와가지고 아이 부장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팁 달아주고 그거 가는데 기억나. 90년대 초 아니야? 그렇지. 그때 말해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생 관광 있는 날 있을 때였고 일본인 관광객 오면은 팁 막 쓰고 그러면은 그 돈이 우리나라 그 5배 10배 차이가 났다니까. 엄청 차이 났어 이제. 맨날 15,000원짜리 초밥을 먹다가 위가 놀래겠네.